거기서 또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현실인가 싶어요, 이 순간.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7일 빌보드 뮤직 어워드 측이 이번 시상식 각 부문의 후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작년에 이어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라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스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작년에도 같은 시상식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K-POP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죠. 당시 멤버들은 영광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타임즈가 실시한 2018 타임 리더 100인 설문조사에서 15%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